첫째 날이. 그렇습니다. 아, 이제 MC배 전국 대학 K바 3x3 영광대회 동부 태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조원익 선수는 이제 단국대학교 의외과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천태욱 선수도 우석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임종우 선수는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경기 선수는 전국대 체육교육학과, 이에 맞서는 희재짠 유대원 선수 춘해 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선수고요. 최재무 선수 동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1학년 학생입니다. 정인재 선수 동의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3학년 학생이고요. 종범 학생은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양팀의 그 선수들의 분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서 또 이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외과, 간호학과 한 명씩을 포진을 해두고 있습니다. 브레인들이 한 명씩. 그렇습니다. 또 체육학과 학생들도 한 명씩 있고, 아, 또 기가 막히게 공대생 이렇게 있고, 역사, 정보보호, 인문학과 과학을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인문과 과학의 접목이. 그렇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 과연 3x3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잠시 후 저희가 보니까 전라도 있습니다. 출신들과 경상도 출신들의 맞대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치열할 수밖에 없는 한판 대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잠시 후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노란색 유니폼이 동부태욱인가요? 네, 동부태욱 팀. 동부태욱이죠. 희재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희재짱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덩크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조경비 선수인가요? 조용범 선수죠. 아, 조용범 선수죠? 네. 용범 선수는 희재짱의 말씀드린 순간 네. 첫 번째 득점을 가져왔었던 동부태욱이고요. 덩크 콘테스트의 우승자 조용범 올라가지 않았고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동부태욱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수비수 3명이 앞에 막고 있었고요. 외곽 쪽으로 블락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선수들이 치열하게 무게권을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 쪽으로 동부태욱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스텝 오버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동부태욱이 따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재짱 팀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려면 네. 골밑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네. 탄력과 그런 신체 조건을 활용한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이는 희재짱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동부태우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인사이드는 뭐 희재짱이 점령을 하고 있다. 하지만 또 리바운드는 동부태욱이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두 개째 팀 파울을 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반부로 진행이 되면 또 이런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나요? 3x3 같은 경우는 특히 자유투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21점을 넣으면 이제 종료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1점 1점이 더욱 중요한 그런 대회라고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동부태욱이고요. 동부태욱 같은 경우에는 희재짱의 높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블팀 디펜스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막고 있는 팀인 것 같기도 하고 안쪽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고요. 양팀 모두 팀 파울은 두 개씩 범하고 있습니다.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자유투를 가져가고 있는 희재짱이고요.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재짱 성공시켰습니다. 첫 번째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희재짱이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뭐 팀명을 만들 때 굉장히 재밌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부태욱은 천태욱 선수가 아무래도 주장으로 보이죠. 원주동부의 팬이신가 희재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희재 선수가 자신의 이름 저희가 뭐 팀명을 말씀드리는 순간 양팀 선수들이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재짱이 점수를 집어내는 상황이었고요. 안쪽 파고드는 과정 이 정도의 뭐 컨택 정도는 심판이 뭐 골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3x3 국제대회에서도 네. 몸싸움에 대한 콜이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몸싸움에 대해서는 심판들이 콜을 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선수들도
캐치를 해서 경기에 좀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또 공격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아, 또 그런 룰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판의 콜이 아무래도 좀 소프트하다고 하죠. 많이 불리다 보면 경기가 자주 끊어지기 때문에 네. 농구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3x3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콜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범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켰고요. 이제 5대4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동부태우 바깥쪽에서 아, 수비가 좋습니다. 라인 크로스 샷클락 4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또 12초의 샷클락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빠르게 빠르게 공격을 지루할 틈이 없죠. 패스도 패스인데 네. 개인 기량이 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스피드가 적절히 조화된 팀이 아마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외곽에서 두 점 성공시키면서 희재창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양 팀 선수들 동부태역도 굉장히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성공이 양 팀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외곽에서 정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점 깨끗합니다. 확실히 동부태욱 같은 경우, 동부태욱 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신장을 좀 정확한 슛으로 커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신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역시 농구는 키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앨런 아이버슨 선수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그렇죠. 농구에서 굉장히 많은 명언이 있잖아요. 또 슬램덩크 만화 책에서도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선수들도 실생활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그렇죠. 활용을 하고 있죠. 동부태욱 왼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확실히 동부태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4번에 조원익 선수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동호회 농구에서 꽤나 좀 유명한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실력이 좋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 밑에서 희재창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켰고요. 안쪽 파고들 때 슛 동작에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조원익 선수도 이제 뭐 위에과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남는 시간에 또 연습을 많이 하는 걸로 네. 엄친하네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이번에는 희재장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 볼이 이제 무게는 같은데 약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더 굵직한 느낌이 들죠. 네. 이 몰텐에서 이 공을 제작했을 때 3x3가 갖는 농구의 묘미 중 하나가 이제 볼 핸들링, 드리블이 화려하다는 그렇죠. 네. 이것을 위해서 몰텐에서 이 공을 제작할 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공의 사이즈를 7호가 아닌 6호,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쓰는 사이즈로 맞추고 그렇죠. 네. 이제 무게는 남자 선수들 공으로 맞춰서 좀 더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게 되면 손에 착착 감기면서 훨씬 볼 핸들링이 중요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본다면 뭐 5대5 기본전의 농구와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라 성공하고 있는 희재장이고요. 샷클락 4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게임 플랜은 5분 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부태욱이 넉 점차 앞서 있습니다. 스탑 점퍼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바깥쪽으로 희재장 탑 쪽입니다. 와이드 오픈 많이 짧았습니다. 조용범 선수가 조금 아쉬운 신장을 했는데 희재장이 좀 아쉬운 점은 큰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리바운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박스아웃을 통해서 공격 리바운드만 더 많이 잡아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끌려가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아우로방 이재장 조영범 선수 체크 줄곧 찾고 있습니다. 동부태우 오른쪽 선택 페이크 동작 아 굉장히 빠른데요. 역시 안쪽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훌륭한 크로스오버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신장의 차이를 이런 또 플레이는 희재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신청을 하죠. 네. 패스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높았더라면 쉽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하지만 희재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이로우 게임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
선수들의 그런 신장을 10분 할인해야 되는 휴재장이고요. 안쪽으로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너무 못해요. 양팀 뭐 정말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고받는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범 좀 짧았고요. 리바운드 풋백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부태웅 탑 쪽으로 조원익 높게 튀어올랐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희대짱. 아, 살짝 공을 긁었는데 살려냈습니다. 골 밑에서 동부태웅 다시 한 점 올려놓습니다. 패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동부태웅.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선수들 간의 그런 패스 게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이 잘 돌고 있다. 태욱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왼쪽으로 샤클라 상추 2초 정확합니다. 동부태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원드리블에 이은 점퍼가 굉장히 정확해서 희재장에서 수비로 잘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면서 이제 시세창 11점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동부태역도 16점, 16-11 이렇게 정말 많은 점수를 내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이제 게임 클락 2분 15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점퍼 깨끗하게 동부태역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외곽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확실히 이제 희재장도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 때 다시 한번 공 빼서 냈습니다. 조원익. 조원익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실 이런 또 대담한 플레이가 3x3에서는 또 2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대담한 선수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3x3. 그렇습니다. 17-11 이제 6점 앞서 나가고 있는 동구태욱. 골 밑에서 희재짱. 희재짱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플레이가 지속된다면 역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락 성공시켰고요. 희재짱 과연 이번 공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뱅크슛으로 다시 한 점 올려놓습니다. 13-17 기재장에서 이번에는 또 선수들을 교체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체크. 뭐 동부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네. 마지막에 슛을 시도하는.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희재장. 자신이 직접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반면 희재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공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경비관을 잡아냈었고요. 조원익 선수가 네. 희재짱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잡으면 밑에서 훑어내는 스틸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공격권들이 자꾸 동부태욱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이번 경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원익 선수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있다. 뭐 자신의 약점, 강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상대팀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도 저런 선수가 있다면 신장은 작아도 마음 놓고 수비를 맡길 수 있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뭐 7번째 팀파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부태욱이 또 경기 끝나기 전에 외곽슛으로 경기를 종료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원익 탑 쪽에서 건네받았습니다. 조원익 이번에 라인 크로스가 먼저 불렸었고요. 게임 클락 20초가 남아있습니다. 조원익 선수가 정말 리바운드도 굉장히 낙하지점을 잘 포착하면서 저것도 하나의 무기거든요 자신의. 그렇죠. 네. 농구 지능이 높다고 하죠. 그렇죠. BQ라고 하죠.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동부태욱과 희재짱, 희재짱과 동부태욱의 경기. 동부태욱이 19-1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가 함께 3x3 농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렇죠.
평가할 수 있겠죠. 참 영광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플레이는 그 무더움을 싹 잊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성원 감독, 수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도 굉장히 즐거웠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치어리더들의 치어 공연까지 볼거리가 참 풍부했었던 그런 오늘 1일차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편집장님의 네. 빈자리를 채워서 들어오게 됐는데 네. 오늘 선수들의 플레이가 기사를 쓰고 있는데도 제 가슴을 울릴 정도로 뜨겁게 달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기사로서 시청자분들과 만나시게 될 텐데 농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 시청자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가요? 최근으로서 농구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은 시선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농구 선수들을 사랑해 주시고 농구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좀 더 좋은 농구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구 발전을 위해서 또 기사 잘 써주시고 저도 중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서 펼쳐지고 있는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MBC의 전국대학생 3x3 농구 영광대회 중계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이성민 해설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3x3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포티은 보조체육관입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도 아무래도 주장으로 보이죠. 주는 거야 펜이신가? 아무래도 이제 정의재 선수가 자신의 이름 탈락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빠르게 공격을 치부할 수가 없죠. 자, 외곽에서 두 점 성공시키면서 희재창 6대6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0. 다시 한번 두 점 깨끗. 농구에서 굉장히 많은 명언이 있죠. 활용을 하고 있죠. 영구태욱 랜선! 실력이 좋다고 많이 흥미 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크 동작. 굉장히 빠른데요 역시. 안쪽 파고들! 굉장히 빠른데요 역시. 안쪽 파고들! 살짝 공을 긁었는데 살려냈습니다. 골 밑에서! 샷클럭 3중 2초 정확합니다. 계속 본다면 역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플레이는 그 무더움을 딱 있게 할 수 있습니다.